고마워요. 네, 자, 오늘은 우리 엄마리만 더 만들어 보겠어요. 우리. 우리는 하얀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? 자, 맨 위에서 이거는 남은 거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. 맨 뒤에서 한 5cm에서 6cm를 남기고 묶습니다. 아, 다음에 예,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육자를 만들어요. 육자. 네, 육자를 만들어서 이 꼭지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육자. 그 다음에 이거를 꽉 누르고 이걸 돌려버리시는 거예요. 아, 오리다, 오리. 오리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, 좀 이쁘게 만들면 백조가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 뒤에를, 그럼 이렇게 해서 뒤에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싹 눌러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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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우와, 이게 두 개가 됐죠? 동그라미가. 그래, 하나의 동그라미를 90도로 꺾어요. 그래서 여기로 쑥 집어넣으세요. 그래서 중간에 걸쳐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요 목 부분이 되겠죠. 목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,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여기서 잘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머리를 요 위에를 요거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잡습니다. 위에가 이렇게 조금 이마 부분 이상이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요. 그리고 밑을 오른손으로 잡고 하나, 둘, 셋! 하고, 세게 누르면은, 목이 이렇게, 딱 구부러져요.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. 아주 이쁘죠? 자, 이제 여기서 눈을 한번 그려보겠어요. 아유, 이뻐라. 이쁜, 백조가 돼서, 백조 같아, 우리 같아. 백조. 백조가 됐어요? 네. 아이고, 이쁜 백조네. 고마워요.